내 친구가 여기 근처에 딱 하는데 합석해도 되나? 농구 선수 허재 모르나? 농구 대통령, 농구 구단. 제가 최근에 좀 충격받은 게 그 가족끼리 있을 때는 그냥 여보라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 많을 때는 이제 민석 엄마, 민석 아빠 이렇게 말하는데 핸드폰에 서로 저장되어 있는 이름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. 뭐요? 엄마 아빠가 서로 서로? 그러니까 아빠는 쭈구리 비버 그리고 엄마는 외로운 늑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. 애칭을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 뭐야? 라고 물어봤는데 그 막 인터넷 모임 하면서 나의 내 캐릭터 성향에 대해서 그 테스트를 하는 거야. 이 사람은 네. 쭈구리 비버 형이다. 막 무슨 잔다르크 형 막 이런 것처럼. 근데 이제 거기 안에서도 이제 최고의 짝꿍 아니면 최악의 짝꿍 이렇게 나눠지는데 서로 딱 그 최고의 짝꿍으로 나온 거야. 아 근데 뭐 매칭 부르는 거 너무 좋다. 개인적으로 맥주보다 소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평생 소주 없이 삼겹살 먹으라고 하면 저는 술을 끊을 것 같아요. 그 정도로? 그 정도로. 소주파죠. 아, 그럼 나의 소주에 사랑에 대한 사랑이 희석되잖아 이렇게 되면. 내가 뭐 함부로 이야기한 것 같아? 막내부터 우민이 거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어? 뭐야? 국밥 풍토리? 개찜인가? 개찜. 태국 음식. 태국 음식. 태국 음식이네. 팟타이? 팟타이랑 국밥풍토리. 드셔 보셨어요? 아유 태국 음식 좋아하지. 아, 오 진짜. 오. 지금 코로나 때문에 태국 못 가서 태국 가는 거 좋아했거든. 아, 자 이걸 선택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동안 드셔 보시면 될 것 같아. 일단 사모님께서 결혼 초반에 카레를 만드셨다고. 기억해. 야. 그래서 그걸 또 캐치하네. 카레.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입맛이 까다로우신데 이걸 최근에 드셨거든요. 아 근데 얘는 무조건 맛있어요 진짜. 일단 호불호가 없습니다. 물론 30주년에 저는 사주고 싶지 않습니다만. 아 벌써부터 견제. 네 견제해야죠. 먹어볼까요? 팟타이를 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요. 근데 이게 아직 다 열지는 않았지만 음식을 와이프랑 결혼 30주년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내가 택하는 거 아니야?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그렇죠, 그렇죠. 일단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. 지금 우민이가 탈락이라고 얘기 안 하셔도 돼요. 지금 우민이가 탈락이라고 얘기 안 하셔도 돼요. 맛있네. 그럼. 맛있어. 맛있네.